네, 안녕하세요. NCS 직업윤리파트 우연아 강사입니다. 저희 NCS 직업윤리파트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오답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직업윤리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이론 파트는 정말 많지 않아요. 저희 교재에서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론의 양은 많지 않지만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인 이론이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직업윤리파트 같은 경우에 이론 한 강좌 그리고 문제풀이 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 문제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을 제대로만 숙지했을 때는 문제풀이에서 틀릴 가능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하위 항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근로윤리, 공동체윤리가 이제 구분돼서 나와주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를 거의 합산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넘어서 이제 면접으로 갔을 때도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혹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와 같이 면접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이제 뭐 필기만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까지 대비한다 생각하셔서 좀 깊게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학습 구조, 학습 목표가 있는데 뭐 원만한 직업 생활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로윤리 같은 경우에 업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자, 근로윤리 같은 경우에 이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합니다. 자, 어떤 사원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고 이 사원은 어떤 뭐 행태를 가진 뭐 특성이 있냐, 뭐 근면하고 정직한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근면, 정직, 성실 같은 경우에 근면 같은 경우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지런하게 유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정직 같은 경우에 내 실속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실 같은 경우도 근면, 성실이 거의 같이 답에 붙어 나와요. 성실 같은 경우도 한결같은 자세로 꾸준히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공동체윤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있고 규칙을 준수하여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근로윤리에 포함되어 있는 게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 예절입니다.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같은 경우에 뭐 이론을 100%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세들이 어떤 자세가 있냐? 기본적으로 숙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 같은 경우에 윤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좀 심플하게 문제를 낸다. 그럼 윤리가 중요한 이유로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질문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성이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에 중요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1번, 2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온다, 맞추고 가자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리, 알다시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줘야 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고, 자, 그렇다면 윤리가 왜 필요하냐? 직업에서 우리가 윤리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말이에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개인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삶의 본질적 가치와 도덕적 신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윤리가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가끔 오답으로 내는 경우들 많습니다. 심플한 이론이긴 하지만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윤리적 규범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생활과 협력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규칙을 정합니다. 개개인별로 다 혼자만의 규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공동협력 규칙을 정합니다. 이게 확대된 것이 윤리적 규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업의 의미와 직업관. 이 파트 같은 경우도 직업에 대해서 쉽게, 문제를 좀 내긴 해요.
다음 중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생각으로 뭐좀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 K사원, 뭐 S사원, M사원 있고 너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직업은 뭐 그냥 돈 받는 거라고 생각해. 뭐 나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 나는 직업은 그냥 내 노력에 소용되는 일이라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가진 사람 누구냐? 이렇게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 점수를 잘 받는 게 또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면접으로 또 이어져요. 자, 우리 공기업 그 NCS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직업 윤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실속이 아니라 우리의 실속을 다 챙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원자에게 직업이 가지는 그 의미는 뭡니까? 지원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보는 NCS 직업 윤리 파트 평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돈 플러스 내 노력으로 인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그게 이 직무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직업 같은 경우에 직업이 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람직한 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 이렇게 뭐 대화처럼 해서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뭐 직업 중요성 당연하게 뭐 경제적 욕구 충족시킬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건강 유지 및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규범 안에 직장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공동생활과 입신 출세 뭐 출세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출세의 직업관으로 바뀌면 외부에 드러나 유형적 평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윤리 파트. 이 파트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보냐. 직업 윤리는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업 같은 경우에 직업은 누가 모여 있죠? 개인이 모여서 공동이 되고 있죠. 자, 이 직업에서 이 직장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 직장의 주 목표는 뭐예요?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이 잘 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이 직업, 직장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적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생각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나의 실속이 아닌 우리의 실속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게 직업 윤리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회사 카드로 개인적 내 실속을 차리면 안 되고 뭐 그리고 개인 업무 시간이 아닌 공통 뭐 9 to 6 우리 업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이어져 있죠. 내가 일을 안 해. 그럼 이 일은 다음 사람이 하든지 혹은 이 일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내가 돈 받는 이 업무 시간에는 나의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또 돈적인 것도 똑같죠. 회사 돈으로 내 거 실속 차리지 말라.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 채용 과정들도 많이 나와요. 자, 채용 과정에서 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을 통해서 채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 채용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우리가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직업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용 비리가 있다라는 것은 잘 맞는 사람, 이게 적합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적합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 이사장이라든지 부장이 원하는 사람 뽑았을 때 이 잘 맞는 가치, 결국 우리 직장을 위한 인재를 놓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결국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직업 윤리,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거는 또 이렇게도 나와요. 특정한
파트, 뭐 특정한 뭐 인물,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직무에서 지켜야 된다. 아니죠. 직업 윤리 전체적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로 NCS 문제풀이 그 내는 기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본적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단어들만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들 보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뭐 K사원의 올바른 뭐 윤리규범이 아닌 것은 했다가 내년에는 뭐 M사원으로 갔다가 S사원 갔다가 기본적으로 문제틀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유심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윤리는 사실 전체 NCS 과정 중에 직업 윤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점수 받고 넘어가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에서 좀 점수를 잘 받고 다른 것들을 채워 나가야지 내가 좀 고득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윤리도 안전빵으로 뭐 한 개 정도 틀려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실제로 문제도 변형이 적다 보니까 몇 문제 풀다 보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네, 직업 윤리의 덕목입니다. 세 가지 덕목으로 나눠져 있고 전문가 의식, 책임 의식, 직분 의식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문제로 출제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문항 안에 직업 의식이 결여됐다, 뭐 전문가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 이런 단어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목은 뭐 전체적으로 세 가지 덕목이 있고 전문가 의식, 자신의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적으로 지식과 교육을 쌓아나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책임 의식 같은 경우에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고 열심히 책임 다하는 태도다. 뭐 내가 일할 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 넘기지 말고 책임감 가지고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분 의식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직분의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직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직분의식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이 전체를 위해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의 직분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막 이렇게 사례를 쭉 그 뭐 써놓고 이 사람에게 뭐 잘못된 태도로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직분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책임의식이 좀 결여된 것 같아 이렇게 태도는 문항 안으로 같이 넣어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직업윤리와 개인윤리 충돌 이유 이건 가끔씩 나옵니다. 업무상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관련돼서 고도화된 공동협력을 요구하므로 맡은 바에 대한 책임 완수가 필요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개인윤리랑 직업윤리가 충돌되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어찌됐던 간에 조직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직 같은 경우에 공동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탐내는 순간 윤리적으로 결여가 된다. 윤리적으로 내가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공동의 재산, 정보 등을 개인의 권한하에 위임 관리함으로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직업윤리를 보는 기업들도 잘 생각해보면 어떤 기업들은 직업윤리를 시험 항목에 넣고 어떤 데는 넣지 않아요. 근데 직업윤리를 보는 기업 같은 경우에 공동의 자산들을 같이 관리하는 기업이 직업윤리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관련된 기업을 지금 아마 뭐 자금 쪽이라든지 금융 쪽 공기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직업 윤리를 듣고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이에요. 공동의 재산, 정보 등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리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기업이 개인의 실속으로 인해서 이게 파괴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접에서도 계속 나와요. 어떤 질문들이 이어나오냐?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제까지 푼 상태에서 면접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내 사익을 위해 공동에게 뭐 피해를 줬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이제 면접장 가야 되는데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사례형 질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면접을 가야 되는데 면접 앞에 그 운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신호등이 지금 빨간 신호등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빨간 신호등을 지키게 되면 늦어서 면접장에 못 가요. 그럼 난 탈락을 해.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서 안 지키고 가면 그냥
면접관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내가 빨간불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근데 빨간불을 안 지키고 갔을 때는 그냥 그것도 뭐 내가 될수 있는 길이에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럴 때 당신은 빨간불을 지키고, 면접 안 보겠냐? 혹은 빨간불 안 지키고 면접 보겠냐? 근데 뭐 주위에 뭐그 어떤 사람도 다칠 가능성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직업윤리 같은 경우 면접장에 가면 결국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결국 출제됐을 때 우리가 정답을 빨리 풀수 있는 기술도 있고 워낙 많은 문제들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어요. 정답도 맞추고. 근데 과연 사례형으로 봤을 때도 얘기할 수 있냐? 직업윤리는 면접에서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답변 방향 구상하실 때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내가 빨간불 안 지킨다 했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이게 직업 윤리의 하나죠. 자, 빨간불을 지켰어. 내가 빨간불을 지키면 면접에 탈락하고 빨간불을 안 지키면 면접에 붙다. 빨간불을 안 지켰어요. 빨간불을 안 지키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법을 위반한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것은 법을 어기는 자세예요. 우리가 빨간불을 지키는 것 같은 경우에 법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직업윤리와 개인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법을 준수하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NCS 보는 이 직무들은 다 준법정신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실속만으로 이 법을 어기고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가 원래 페이지 잠깐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이스에 준법정신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다시 해주시면 에에. 네, 베이스에 준법정신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큰 재산과 정보를 같이 위임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례형을 많이 언급한 상태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들 가끔 나옵니다. 자, 직장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갖는 집단적 인간관계는 친분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배려가 요구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뭐 똑같은 얘기죠. 경쟁 상황에 적절히 꾸준하게 향상돼야 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업인이라면 직업 윤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기본 윤리에 충실해서 개인 윤리, 직업 윤리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생각보다 뭐가 없죠?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되게 도덕책에서 나오는 그런 거랑 똑같죠. 문제로 가게 됐을 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예제. 자, 이 대표예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틀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 내용은 똑같지만 좀 틀이 바뀐다. 이렇게 항목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강령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볼때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